지금 한 12일 정도 지나게 되면 고난 주간이 되지요.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 배대를 향해서 지금 올라가신 상황인데, 오늘 저희들이 가르치신 말씀 중에 한 여인이 엄청 비싼 향유를 부은 사건 나오고, 유다가 제자 중에 한 사람 유다가 배반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진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때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가 믿는 장로교에서 믿는 예정론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역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육신적으로 플래시적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은 감당하시는 건데, 그 감당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역사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 사건을 모르는데,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예정하신 그 길을 가시는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 26장, 27장, 마지막 2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상을, 육신적인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사건 중에 한 부분,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중간 부분에서 한 여인이 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계산할 수 없는 1년분의 삭스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름을 부으신 사건,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이 복음이 전하는 어느 곳에서도 증거된다는 말씀을 나타내면서, 그와 또 정반대되는 이 제자, 언약인 제자 유다가, 언약 백성인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14절에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의리와 모든 좋은 것들도 돈으로는 해결한다는 사람 중심의 세상을 그 당시에도 이미 제자 유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즘이 얼마나 험악했는지 부모님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팔아먹는 자녀들, 육신의 자녀들이 많고, 돈을 위해서는 형제나 육신적으로 관계 있는 모든 것하고 관계없이 모든 것을 돈과 바꾸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미 예수님이 제자한테 팔리는 장면이 오늘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밖에 없고, 특별히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구약에서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나오신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20일을 남겨두고 오늘 메시지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십자가를 향한 그 마음, 예수님이 내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놓으신 예정론을 우리 생각할 때, 십자가 죽음을 예언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건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시간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메시지고, 그 마지막이 과연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사랑하는 제자였다는 것, 그 제자를 알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 예수님은 유월절의 완성자로서 우리를 위한 희생양이 되신 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로 보여주면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2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한 것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흉내를 꾸민 것, 세상 사람들은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돈을 위해서는 대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거기에 임발부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장로들이 흉계를 꾸미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고 준비를 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 시대의 유월절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이라는 것을 신학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증인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 머리에 부은다는 말씀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자분,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역사로 보면 간단하게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 있는 교회가 이 여인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우리 교회, 히브리어로는 이 처치가 콜링 했던 모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이루어진 교회가 여성 명사로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교회가 이 여인과 같은 삶,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시간과 물질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 여러분이 잘 아신 양, 양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사건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을 보여주므로 이게 담당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만국에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의 완성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13일이 지나고 나면 고난절이 시작되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장면의 한 부분으로, 오늘도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부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그 말이죠.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담당하신다는 거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 십자가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완전 paid in full 감당하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하고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여인이 향유를 부어 드린 것을 장례 준비로 받아주신 만큼 십자가 죽음에 집중하셨다는 거죠. 그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면서, 요즘 세상에 있는 교회의 모든 머리가 십자가가 교회 지붕에 꽂혀 있는 건데,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야 싹스 죽음 감당하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팔리리라. 대제사장들과 모든 서기관들, 장로들이 흉계를 꾸며서 일을 감당한 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는 교회가 그 일을 요즘 감당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예언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전반부가 나오고, 마태가 예수님의 예언과 종교지도자의 모의를 평행해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경외와 감사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그런 자세로 교회에 나올 때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되고,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 세상의 교회당들이 그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됐다는 것을 기록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되고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한 여인이 부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를 교회에다가 내어 쏟는 것이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의 계획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이 한 부분이 정치라는 겁니다. 이 정치는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종교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늘 말씀 14절에서 16절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배반했는가. 교회도 전혀 무식한 사람은 교회를 배반하지 않는데, 교회를 잘 아는 사람들이 배반을 하게 되고, 교회를 잘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용해서 이단에 빠진다는 것이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속에 사랑하는 열두 제자의 한 사람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이용해서, 교회를 사용해서, 믿는 자들을 사용해서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예수를 증거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사리사욕을 위해서 돈 몇 푼에 은 30냥에 여러 가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죽였는데, 과연 나와 여러분들은 교회당, 십자가의 표지가 되어 있는 교회당을 우리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진정 나의 죄를 감당하는 교회당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제자 유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를 막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언약 백성인 우리의 모든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이 교회에 왔는데 우리는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유다가 배반한 것을 알면서도 그를 막지 않으신 것처럼 누구든지 교회에 와야 된다는 거죠. 돈 없는 자도 오라, 살인자도 오라, 누구든지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넌지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게 교회에 나온 모든 양심이 있든 없든, 살인자든 돈을 띄어먹는 자든 아무 일이나 했든 막노동하는 자든 돈이 없는 거지든 관계없이 우리는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온 자는 주님만이 판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섬기면서, 또 나 역시 교회를 섬기면서 혹시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정죄하지 않은가? 오늘도 예수님은 정말로 아끼는 제자가 자기를 팔아먹은 것을 알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막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또 알게 해주시고, 주님은 우리 주님의 뜻을 진행하시고 우리 많은 성도가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께서 우리 또 주님은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중보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들이 믿음 속에서 많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열매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굉장히 많아요. 생명을 허락하셨고 그 생명이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들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삼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십자가로 우리 나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과 죽음이 첫 번 부분에 다 나오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질병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나가야만 된다는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마지막 부분 14절 16절 말씀도 십자가가 고통스럽지만은 그 과정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배반당한 슬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십자가로 나가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인의 향유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어야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픈하셔서 우리의 삶의 좋은 부분들을 향기롭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로 나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떤 환경과 배반하는 사람, 나의 사랑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배반하더라도 우리 십자가로 당당히 나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서 환경과 역경이 얼마나 힘들더라도 우리 주님처럼 앞만 보고 십자가만 보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악한 자들의 음모와 제자들의 배반, 정말로 어려운 환경이 저와 여러분들의 역경을 통해서 다가올지라도 우리 주님은 오래전부터 예정하신 사역에 주님이 가신 그 길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길, 피로 값진 교회를 위해서 섬김과 봉사와 시간과 물질들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께서 증인되는 인생의 삶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 감사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장중에 붙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오래전부터 계획된 구속사역,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면서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섬기는 삶 속에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으로 나타난 열매가 하나님께 전달되는 아름다운 열매로 자자손손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